노래는 립스틱 짙게 바르고 김정혜님입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 네. 자, 한번 인사 한번 주시고요. 네. 자,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대상이고요. 한 분은 금상. 대상은 100만원의 시상금, 금상은 50만원의 시상금입니다. 자, 여러분. 대상 먼저 발표할까요? 금상 먼저 발표할까요? 마음대로 해요? 대상 먼저 발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대상 수상자를 제가 호명하면 나머지 한 분은 금상 수상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우리 두 분. 제가 아까 대상 받으시면 저 아이스크림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두 분 대상 받으시면 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1회 광복절 가요제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내일이 무슨 날이죠? 네, 광복절이죠. 6번! 6번이 누구예요? 6번! 아, 6번이 우리 김정혜님. 3번은 전용호님. 맞죠? 3번! 제1회 광복절 가요제 6번! 대상! 참가번호! 6번! 6번! 김정혜 축하드립니다.
먼저 대상 먼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쏘주세요. 네. 자, 일단 대상 김정혜. 이 사람은 제1회 전국 한국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으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됩니다. 2019년 8월 14일 수상 200. 여러분 박수 주시고요.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전달됩니다. 자, 이어서 금상 수상자 금상 전용호. 이 사람은 제1회 전국 광복절 가요제에서 뛰어난 기량으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8월 14일 제상 200. 네, 상장과 상금 50만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네, 앞에 봐주시고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하나 둘 셋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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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제1회 광복절 가요제